있습니다. A, B가 지금 A는 3차식이고 B는 2차식이야. 그런데 이제 A 세제곱 마이너스 8B 세제곱을 간단히 하면 A 마이너스 8B에 A 세제곱 8B 세제곱 간단히 하면 간단히 한 식에서 X5차의 개수를 P, X4차의 개수를 Q라고 할 때 이 개수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. 그럼 봐봐. 특정하게 개수를 구하라는 것은 다 전개하라는 거야? 아니죠, 우리 친구들. 그 합만 뽑아서 전개하는 거지. 그렇지, 우리 친구들. 됐으니까 다 전개하는 거 아니야. 그럼 특정 합만 뽑아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보자. 어떤 항을 뽑아야 될지. 오케이? 보겠습니다. 그럼 A-8B 세제곱 나오면 딱 떠올라야지. 8이 2의 세제곱이죠, 우리 친구들. 이렇게 눈에 딱 보여야 돼. C단계 정도면 이렇게 이쁘게 바로 보여야 돼. 2의 3승이 8이잖아. 지수 3으로 묶을 수 있죠? 그럼 곡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A-2B의 세제곱. 오케이? 그 다음에 플러스 6AB. 그 다음에 A-2B. 그렇지, 친구들? A가 A고 B가 2B잖아. 그렇지. A-B의 세제곱. 플러스 3AB니까. 그렇지. A가 A고 B가 2B니까 2, 3은 6. 바로 떠올라야 돼요. 그러면 여기서 수동. A-2B와 AB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. 하지만 특정하게 개수만 알면 되니까 다 전개할 필요 없어. 6차부터는 없애버리면 되잖아. 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. 그러면 5차. X의 5차하고 4차만 연락뽕 따위 보면 돼. 됐니, 우리 친구들? 그럼 A-2B부터 구해보자. 이걸 구해서 얘가 몇 차 나오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,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그러면 A는 지금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. 그렇지? 그 다음에 B는, 마이너스 B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네, 우리 친구들. 그러면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니까 없어지고 동작기 덧셀 뺄셈 없어지고 없어지고 오 땡큐. 이건 X세제곱만 남네, 우리 친구들. X의 세제곱만 남네. 볼 필요 없죠? 우리는 5차하고 4차만 관심 있으니까. 오케이? 그러면 한번 AB는 나중에 보고 이게 X의 3차잖아. 자, 우리 친구들. 여기까지 됐니, 우리 친구들? 됐어요? 그러면 보자, 우리 친구들. 5차하고 4차니까 봐봐. 얘는 X 3차잖아, 우리 친구들. 그래, 안 그래? 됐니, 우리 친구들? 그러면 X 5차하고 X 4차만 보면 돼. 얘는 9차니까 볼 필요 없죠, 우리 친구들. 그래, 안 그래? 이걸 좀 유심히 보자,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그러면 X 3차가 곱해졌으니까 이 AB가 이 AB가 X2차가 돼야 되지. 그래, X2차 곱하기 X3차가 X5차가 되잖아. 뭐 이 AB가 X차수를 봐야 되지. 그래야 X3차 곱하기 X1차가 4차가 되니까. 이것만 좀 중점적으로 보게. 오케이? 됐니, 우리 친구들? 됐어요. 그럼 두 번째. AB. AB의 곱. 오케이? 그럼 X의 세제곱. 플러스 2X의 제곱. 플러스 4x 플러스 6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. 그러면 우리 지금 5차다. 5차. 5차. 그럼 a, b의 곱이 2차만 찾으면 돼. 2차 하면 2차 곱하기 3차 하면 x 5차니까 2차만 찾자. 이거 볼 필요 없죠? 3차 버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개수보다 차수가 높은 항은 없애고 생각하라고 했잖아. 그렇지, 우리 친구들? 자, 2차니까 상수. 그렇죠? 6x 제곱이지. 6x의 제곱. 그렇죠, 우리 친구들? 그 다음에 1차니까, 그렇지. 1차. 2, 4, 8. 8x의 제곱이지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그 다음에 그는 6x 제곱. 됐어, 우리 친구들. 이걸 다 더하면 얼마야? 20x 제곱이지. 그래, 우리 친구들. 됐습니까? 20x 제곱에 x 3제곱을 곱했고, 그렇죠? 여기에 6을 곱한 거잖아. 그래서, 120x의 5승이 나오지. 그래서 p는 120이 되겠어. 됐니, 우리 친구들? 이제 이번에는 x, ab 값이 x인 걸 보자, x. 그래야 x 3차 곱하기 x가 x 4차 나오니까. 됐습니까? 그러면 우리가 특정하게 개수의 차수가 1차잖아.
그럼 그보다 높은 3차하고 2차는 없애야지. 됐니? 없애고 생각했지. 그럼 1차니까 상수다. 4, 3, 12x 더하기 상수니까 1차다. 6, 12x 둘이 더하면 24x지.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이놈이 24x가 돼. 그래서 x 4차가 되죠. 우리 친구들 6 곱하기 24니까 얼마니? 우리 친구들 120 144가 되겠다. Q가 144. 오케이? 144. 24 곱하기 6이니까 우리 친구들 둘이 합이니까 P 플러스 Q니까 얼마니? 우리 친구들 264가 되겠네. 답은 264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A-2BX 3차 나오면 3차에 3차 9차니까 볼 필요 없고. 오케이? 여기는 이제 이놈의 X 3차니까 이 두 세고 AB가 AB가 X 2차거나 그렇지 X 2차 또는 X 해야지. 그래야 X 5차의 개수 가고 X 4차의 개수 가잖아. 그러면 특정한 개수만 쇽 뽑아서 계산하면 됩니다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예.